서민들의 발인 서울 지하철이 지난해에 이어 또 멈추어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쟁점은 인력 감축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는 왜 2,000명 이상을 구조조정한다는 거냐인데 사측은 적자를 메우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파업 예고 날짜는 다음 달 9일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하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공사와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노조는 파업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총파업을 하면 지난해 11월 30일 하루 파업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해결을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과 더불어 인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연합교섭단은 공공복지 서비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인력 감축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천 명대 인력 감축과 상시 지속 안전 업무에 대규모 외주하로는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도 시민 서비스도 담보할 수 없다. 들려오는 파업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제가 1호선, 2호선 주로 이용하는데 자꾸 연착되고 답답하고 출근길이 조금 불확실한 게 화가 나요. 그나마 노사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일정한 운행률은 유지돼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양측 간의 팽팽한 대립이 서울 지하철 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돕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